안녕하십니까, 희원 선생님입니다. 자, 최고난도 문법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만 들으면은 약간 좀 무서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무서운 강의는 아닙니다. 자,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고난도 문법을 꼭 공부를 하고 지나가야 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3년 전이죠. 수능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오답률 베스트 5예요. 1등급을 결정짓는 문제들이라고 보면 되겠지? 잘 보시면은 다섯 문제 중에서 요 하나 12번 문법이 몇 번부터 몇 번이지? 11번부터 15번이죠. 12번이 문법 문제겠지? 오답률 3위 문제가 문법 문제였어요. 1등급을 결정짓는 문제였죠. 나머지 4개는 뭐게? 싹다 비문학이었어요. 문학이나 화작문은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보통 잘안 들어가죠. 재작년 수능 1등급이 84점 컷이었던 불수능 때. 자, 오답률 5개를 보면은 뭐 하나 보이죠, 지금? 역시 오답률 3위 문항 15번이 문법 문제였어요. 나머지 4개는 뭐게? 역시 올 비문학. 이렇게 됐었고. 작년 수능, 작년에 1등급 컷이 91점. 뭐 되게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때도 잘 보시면 몇번 보이죠, 지금? 두 번째 거 14번. 역시 오답률 2위가 문법 문제였어요. 나머지는 싹다 비문학. 그래서 선생님이 최고난도 독서 강의와 최고난도 문법 강의를 만들게 된 거야. 어차피 여러분들 최근 이 흐름을 보면은 1등급을 결정짓는 파트는 문법하고 독서인 거지. 알겠죠? 선생님, 왜 최고난도 문학은 없습니까? 라고 어떤 애가 물어봤더라고, Q&A 게시판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문학은 EBS가 더 중요해요. 최고난도 화법. 말 자체가 어색하지 않니? 굳이 할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최고난도 문법 독서. 그중에서 최고난도 문법 강의입니다. 자, 이 강의 목표는 간단해요. 요겁니다. 문법 다섯 문제를 5분 컷하고 다 맞는 거. 문법을 5분 컷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죠. 5분에서 6분 안에 다 푸셔야 돼. 봐봐. 시험장에서 화법, 작문, 문법까지 풀고 나서 시계를 딱 보면은 8시 58분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화법 풀 때도 처음 푸는 그 시험장에서 이제 처음 푸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긴장을 해가지고 팍팍팍 읽지를 못하지. 거기서 시간 좀 지체하다가 그다음 화법 두 번째 지문부터는 글 읽는 감각이 좀 잡혀가지고 쭉 스무스하게 가요. 그러다가 문법에서 덜컹 하는 거야. 문법에서. 이게 분명히 내가 배운 개념인 것 같긴 한데 적용해서 문제 풀라니까 잘안 풀리고 막 이러는 거야. 거기서 시간이 지체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문법은 다섯 문제를 다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문법 다섯 문제 다 맞아야 돼. 왜다 맞아야 되느냐? 배우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문법 공부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제 개념 학습해야 될 요소들이 많죠. 배워야 될 개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배우면 나와. 내가 배우면 딱그 문법 요소들이 탕탕탕 문제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비문학, 독서 영역. 내가 어떤 지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거 나오냐? 아니죠. 문학. 아무리 EBS 공부한다고 해도 내가 배운 그 작품이 딱 시험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은 거지. 근데 문법은 수능 국어에서 유일하게 시험 범위가 정해진 파트죠. 배울 내용들이 땅땅땅땅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야. 그래서 공부할 때는 조금 어렵고 짜증이 나지만 공부하고 나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수학처럼 답이 땅땅땅 떨어지는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일단은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문법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알겠지? 그것도 5분 컷을 하면서 다 맞는 거. 이게 이 강의의 목표예요. 자, 강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기본 개념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우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 강의는 선생님 강의 중에 정확한 문법이라고 따로 있죠.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강의고, 이 강의는 문법 중에서 고난도 개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문제로도 잘 나오는, 그래서 킬러 문제 역할을 하는 그런 문법 개념을 총 정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대답해 봐요. 형태론적 이형태. 이게 뭔지 알고 있느냐? 이런 거 이제 문법 개념 중에서 좀 어려운 거잖아.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각 단원별로 토픽을 선생님이 고난도 개념으로 잡았어요. 걔네들 하나하나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문제풀이만 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개념 배우고 문제풀이도 같이 하는 그런 강의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헷갈리는 문법 개념 총정리. 이런 거 뭐냐면, 이런 거. 어간 대 어근. 되게 헷갈려 합니다, 애들이. 어간과 어근. 말이 비슷한데 분명히 다른 개념이잖아, 이거. 그 다음, 어미와 접사. 먹이, 이. 이게 어미인가 접사인가? 막 이런 것들. 알겠죠? 먹음, 이게 어미야 접사야? 헷갈리거든. 이런 헷갈리는 문법 개념을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문법 고난도 문제 쉽게 푸는 방법. 뭐냐면은 문제들이 일반적인 문제들보다 좀 어려운 킬러 문항들이에요. 킬러 문항들을 어떻게 하면 시험장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풀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단순히 기출 문제 나열되어 있는 문제집 아닙니다.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 교육청 기출도 있어요. 킬러 문항들. 근데 고난 최고난도 문법은 최고난도 독서처럼 뭐가 있느냐? 사관학교 시험 문제. 경찰대 시험 문제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 시험하고 경찰대 시험은 수능하고 문제 유형은 요즘엔 똑같아. 근데 좀 어렵잖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자, 다음 고난도 문법 문제를 대량수로 해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교재가 한 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두 권이에요. 이게 이제 응? 왜 분리가 안 되지? 분리가 안 되네요. 책이 이렇게 파트가 두 개로 돼 있어요. 잘 보시면은 봐요. 이 표지죠? 그리고 안쪽에 보면 표지가 또 있죠?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함께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뒷부분 문제편이 있는데 이 문제편은 뭐냐면은 앞에서 배운 개념 그대로에 해당하는 문제들. 진도 순서 그대로 문제들을 쭉 이렇게 넣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좀 풍부하게 풀 필요가 있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항상 했던 말. 국어 영역은 양치기로 승부하는 과목이 아니다. 단, 문법은 양치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문학이나 독서 영역이나 또는 화법 작문은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그런 영역은 아니에요. 제대로 읽는 연습, 문제 유형별 풀이법,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문법은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실전 적용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는 최고난도 독서 같은 경우에 책이 분리가 되죠. 얘는 왜 책이 분리가 안 되느냐? 책이 최고난도 독서보다 얇아. 얇아서 이것까지 분리하면은 본교재가 너무 얇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권으로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법 문제를 대량으로 수록해 놨다. 그냥 문제집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근데 여기 들어있는 문법 문제는 물론 킬러 문항들이야. 올 킬러 문항들. 알겠죠? 이런 교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신영준은 항상 발전하죠. 진화하는 국어 영역 전문가. 오지훈 선생님이 맨날 그말 하더라고. 안녕하십니까? 진화하는 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막 이래요. 선생님, 이런 책을, 이 최고난도 문법은 올해 새로 생긴 강의예요. 작년에는 사실은 현장에는 있었어. 현장에는 있었는데 책이 이렇게 정제되거나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었어요. 그냥 고난도 문법 좀 배우자. 그리고 아주 얇은 책이었는데 문법 문제 그에 해당하는 킬러 문항들을 대량으로 수록하면서 거의 출판해도 될 정도의 퀄리티의 책이 나온 거예요. 이거. 이런 책 하나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 줄 알아요? 계속 밤새고 여기에 어떤 개념을 넣어야 할까?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 찾고 없으면 문제 내가 만들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훌륭하죠? 이런 책이에요. 자, 이런 친구들이 이 강의 들으면 되겠습니다. 문법에서 하나라도 틀리는 학생.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이런 거야. 문법에서 만약 5문제 중에 하나 정도 틀리면, 아유, 하나 틀렸으면 잘했지 뭐 이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비문학 파트에서 하나 정도 틀렸다. 하나 정도 틀렸으면 됐지 뭐. 괜찮아. 잘한 거야. 문법은 5문제밖에 안 돼. 다섯 개 중에 하나 틀리면 잘한 거냐? 그럼 45문제라고 치면은 다섯 개 중에 하나씩 틀린다고 치면 아홉 개 틀리는 건데 아홉 개 틀린다고 치면은 3점짜리 포함하면은 80점이야. 그러면은 3등급 또는 4등급이에요. 이게 과연 잘 나온 점수냐? 절대 그렇지 않죠. 즉, 문법에서 하나 틀리는 게 총점으로 따지면 3등급 또는 4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인 거야. 담아줘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지. 문법 하나 정도 틀리면 솔직히 어때? 잘 봤는데? 이러잖아. Never. 잘 본 게 아닙니다.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 그래서 문법 하나라도 틀리는 학생, 그리고 5분 안에 답 못 푸는 학생, 문법 5문제. 이런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5문제, 5분 컷을 못하는 학생. 자, 요 강의만 듣는 친구들도 선생님 카페 정회원으로 등업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많은 자료를 실어놓은 카페 정회원.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야, 이거. 우리 승재 형님 카페 인원이 한 4만 5천 명, 뭐 5만 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카페도 들어가 보면 한 2만 몇천 명인가 3만 명 정도 돼요. 아, 거의 따라가고 있죠? 자, 이거.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항상 이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 그래서 나온 강의가 최고난도 독서, 최고난도 문법. 이 고난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장에 가서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막 식은땀 뻘뻘 나고 그 뒤로 그냥 글이 안 읽히는 거야. 쌍망하는 거야. 그래서 고난도 과정은 반드시 한번 거쳐봐야 되고 그래서 나온 강의가 최고난도 독서, 최고난도 문법이에요. 알겠죠? 자, OT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봅시다.